손잡이는 저도 없었어. 어, 갑시다. 갑시다. 여기다. 저기다. 어, 차, 차. 오, 기절시킴. 형이 왔어. 형이 잡았어. 카우펠 차례. 다 잡아. 야호! 야호! 응, 각하 있음. 확실히 있음. 계속 싸움. 응. M16킬이 아마 지금 각하 킬일걸요? 가야겠다. 각하 들어감. 네? 각하 잡으러 간다고요. 제 예상은 이 집 같거든요? 저보다 멋있네. 아, 차 타고 오시구나. 응? 떡배. 기절 기절 아직 기절 핫킬 새 파티 같은데? 어 아직 안 끝나 이제 좀 늦을 것 같아요 차가 불렀어요 두 명 싸우는 거 보고 있음 직관 개꿀 오 직관 개꿀 더 있어 더 있어 진짜 방송 보는데 졸렬하시네요 졸렬하다니요 아, 싸 끝났네 갈게요 지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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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한 명 더 거기가 어딘데 왜 여기 새 파티네 아 뭐야 갈 필요 없네 새 파티 손잡이는 저도 없었어 어 갑시다 갑시다 여기다 저기다 어 차 차 뭐야 오 기절시킴 오 어 친구 있음 두 명이었음 세웠어 세웠다 피 빨고 있음 피 나이스 야 기절시켰어 뭐야 쓰지 말라니깐요 쟁이님 저 안 싸웠 약간 추하네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티 안 나게 쓰니까 안 썼어야 됐는데 오 붙었다 자, 65 차 가까워요? 네 얼마나 가까워? 끝 뭐야? 네? 끝. 에? 네? 에? 끝. 님 소원기가 있네요. 네. 아니 님은 소원기 미니집 샀으면 저한테는 지금 안 줄 거예요. 그 진짜 없어요? 네, 달라하지 마세요. 안 줄 거예요. 소원기 없냐고요? 네, 없어요. 안 줄 거예요. 저 안 줄 거라 했어요 방금. 나중에 기절시켜도 안 살려줘야지. 아니 들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방송에 방송에만 말하려고 했는데 아 방송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이 먹어 여기 뒤 버려놨어요. 아 방송에만 말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소연기 뜨세요. 아니 보정기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8배열 쓸까? 아니다 8배열보다 그냥 4배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1인칭 사람 주는 속도가 거의 핵 있는 수준이야. 핵 한 10명 있는 수준이야. 사람이 첫 번째 자기장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30명 남았어. 어이구 아니 채우지 마요 아니 그걸 잘못 멈췄어 빨리 빨리 버리고 가 아니 차를 뒤로 빼서 절 살리세요 아 버릴게요 버리라고 네? 하셨으니까 아 소음기 줬는데 살리라 했는데 버리고 아 이걸 발가락을? 빨리 연막이라도 뿌려줘요 그럼 죽이게 됐어 죽인다고 하죠?
아이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랑이 생겼어요, 지금. 살릴 수 있다고, 이걸? 근데 차에 폭탄 던지겠어, 그러면? 왔어요!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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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차에 아, 수리탄 던진다. 차에 까요, 차. 여기 까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형님 왔어. 형님 잡았음. 파워펠 차를. 다 잡어. 야호! 어, 됐네, 야호! 내가. 야호! 되네. 오! 아! 오! 또 있어! 또 있잖아! 또 있잖아! 얘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어, 잠깐! 사라진다! 어! 나 저 망했어! 망했어! 야! 아. 어이 너무 무섭고 잡았음. 제 혼자밖에 제가 없어. 뭐라 했습니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데 얘들 왜 연막 뿌리니까 안 죽여? 건너편 건너편. 석궁이야 뭐야? 아 야 삼각이다. 아닌가? 강북 집 쪽에서 쏘는데? 잠깐요. 집 옥상이 안 보임. 제가 응사해 드리고 싶은데. 아 뭐 저 그 작사 이거. 제발. 이렇게 잘 써? 아 나 연막 없는데? 뭐야? 쏘는 님 일직선 달리는데 헤드샷 다 맞았어요 한 번에. 뭐지? 그냥 오, 갑자기 죽으셨음. 잠깐 리디샷 너무 잘 쏘는데 쟤들? 뭐지? 이상한 만큼 잘 쏘는데? 불안하죠? 지금? 달리다가 톡톡톡 맞았는데? 미루시님 죽는 거 보고 나 불안합니다 지금. 아니 저 방금 죽을 그게 무빙이 아니었는데 그게? 애초에 저 거리에서 저렇게까지 피가 오, 리드샷 다 맞았어 무슨 한 발 쏠 때마다 어이가 없네. 어디서 쏜 거지? 여기서 쐈는데? 차고 집에는 안 보였거든요? 차고 집 2층에 쏜 건가? 라면 끓여올게요 저는. 킬대 보셨음? 아 킬대 되시나? 데스캠 보셨음?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 끝나면 봐야죠 그거는. 아 끝나면 볼 수 있구나. 아 진짜 애매하거든 지금? 차가 없으면 나가기도 애매해요. 야, 이거 가야 되는데. 저 포트나이트처럼 콩콩 뛰고 다니는데. 그래야 최대한 머리 안 맞아요. 뭐 운으로 머리 맞을 수 있긴 한데 점프하고 다녀도. 어느 누가 카우팔로 날 노리고 있을지 모르. 스카이 콩콩 뛰어요. 일단 두 파티 위치는 대략 파악이 된 거잖아요. 팔각정하고 저기 아까 차고 집 있는 쪽. 제가 스르륵 쏘은 게 같은데? 팔각정에서 쏘네네. 아 이거 헤엄치는 거 너무 무서운데. 레드 좀 받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소음기 소리 계속 들리잖아.
약간 저렇게 둔탁한 소음기 소리가 DMR 소음기 소리거든요. 무슨 소음인지 모르겠다. 느낌상은 스르륵 아닌 미니 14 같은데. 앞에 한 명. 못 잡았어. 파이팅 쟁이. 한 명 눕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눕혔어. 근데 애들 기계 없다 진짜. 이번에 저 카오팔이 두 명이 여기를 쏘는 거야? 아니면 카오팔 두 명이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 두 명이랑 여기 두 명이랑 싸우는 거죠? 야, 여기 킬도 얻었네요 지금. 어? 카오팔이 눕혔다. 제가 볼 때 건너편 이겼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그렇네. 연막 피네 여기. 예. 그럼 뛰겠네. 도로 위로. 그때 딱 싹 기습을 쳐박. 발소리 들릴 거예요. 분명히 뛰면. 오 수류탄. 오 자기장 무서워. 오 이거 뭐야 쟤. 네? 와 세대 맞췄. 어? 여기 눕힌 거지? 여기 죽인 거지? 그냥 확킬 떴거든? 가오팔? 파티 싸우는데? 파티 싸우고 있어. 반대편 뒤졌네. 피치워라 피치워라. 피를 안 치우네. 뚜껑 없어서 한 대만 맞추면 죽거든요. 아 다음 자기장 보고 어디로 움직일지 정하죠.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죽어. 아! 아 이건 위... 오 이거? 아 머리 터진가 보네. 머리 터진 거야? 머리 터졌네.
아 개뽀록 머리 진짜. 저기 두 명이고. 이쪽에서 오는 파티는 없을 것 같은데. 산 위에 돌아오는 파티는 보인다. 두 명. 이렇게 되면 내가 뒤로 돌아온 애들한테는 후달리거든요. 뒤로 돌아온 애들은 내 위치를 봤으니까 산 위에 있는 애들은 싸워서 내가 산 위에 있는 애들 잡는다고 해도 산이는 어차피 안 내려왔대네. 이쪽에 일갑이라서 거의 다 내고도 다 나왔거든요. 여기 한 파티, 산이 한 파티 지금 8명인데 두 파티, 한 파티는 집에 있을 거고 한 파티가 어디 있을까? 죄송합니다. 아아 아, 아. 노란 옷만 잡으면 된다. 자리 별로 안 좋거든. 위에 한 파티 있고 저기 두 파티. 차 타고 가는 애가 한 명 죽었어요. 차 분명히 두 명 탔을 텐데. 그래 밑에 두 명 아직 안 죽었고. 내가 연막이 없거든. 아 저기 싸워서 파티 쫑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기절 살려서 오겠다. 저기 두 명, 저기 두 명 끝이다. 네 명. 위치 파악은 되는데 내 자리가 안 좋거든. 아, 저 차 있는 쪽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막이 없어서 저기서 양각집은 답이 없거든. 이거 저거 나머지 한 명이 밑에 여기 있네. 쟤가 한 명이고 위에가 두 명이에요. 선택 잘해야 돼 이제. 어떻게 잡을지. 연막이 없는 거를 생각을 하고 플레이해야 돼. 우리 애들이 그 아래에 있는 녀석 잡아주시니까 지금 진짜. 나 위로 가야 된다 어차피. 아 위로 가야 되네. 아 누워있는데 여기. 내가 얘를 잡아버리면 2대1이란 말이야. 저 나무가 그리고 자기장이 안 잠김, 잠김. 나 같이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쟤랑. 하... 쟤가 갈까? 내가 보기엔 얘가 안 갈 것 같거든. 나 잡고 가려고 생각 플레이할 것 같거든. 느낌이. 아 그러면 애매한데.
같이 안 달 것 같아. 제가 먼저 달려주면 좋은 선택이긴 한데. 어? 연막 뿌리는 거 보니까 갈 생각인가 본데? 같이 갈려나 보네요 지금. 기어서 간다. 야, 안 쏠게 안 쏠게 안 쏠게 안 쏠게. 항복 항복 항복. 가지 않을래? 쟤 내 쪽 보네. 가가가가. 오 좋아. 간다. 달린다 달린다. 상대 1등 할 생각 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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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좋아 그래. 오우 내가 한 명 높여줄게. 얘들 다 누워있네. 아 저기가 살짝 능선이 져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능선 져있는데요. 방어 쪽이 자리가 좋아. 아이고 죽였네. 1대1이죠? 제 이상으로 지금 NW 쪽에 있거든요? 한번 까봐도 돼요 이걸로. 좀 더 높게. 네 됐어요 지금. 그쪽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으로. 아 이거 1등 하기 힘든데. 연막이 있어야 되는데. 아씨 상대가 달리지 않을까요? 근데 먼저 상대도 쏘는 거 보고 조심하고 누워서 올 것 같아. 상대 걸림. 여기 언덕이 걸림. 그게 문제임. 가방 벗고. 이제 폭탄 다 까줘 그냥 이제. 사람 같은데 말 앞에? 아니구나. 헷갈려. 놓아라. 하, 이거는 솔직히 반반성이라서 내가 샷발로 밀어붙이면 가능하긴 한데. 왜냐면 그로자가 죽었잖아요 지금. 일렉 갑바라서. 근데 우지긴 한데. 성광 두 번 던지고 달릴까? 일단 있는 거 다 까줘 그냥. 말 것 같은데. 아니 다음 그거 지금 수리탄 하나 남고 성광이 두 개 남았는데 내가 아껴두는 이유가 마지막 자기장 떴을 때 분명히 거기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다 던지면 돼. 성광 던지고 나서 수리탄 던져오는 거 소리 뭐 최소한 눈 안 되더라도 맞으면 무조건 귀 블라인드 돼서 수리탄이 떨어진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수리탄을 밟고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성광 두 번 먼저 던지고 이제 수리탄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상대는 안 올 거야 지금. 다음 자기 좀 걸리기 전까지. 왜냐면 상대는 굳이 엄폐물을 끼고 있는데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갔으면 갔지. 아, 쫄린다. 너무 쫄린다. 제발 내 쪽으로 떠라. 최소한 여기 앞에만 걸리지 마라.
약간만 다른데 걸려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여기 언덕만 걸리지 마라. 구상도 두 개밖에 없어서 구상 싸움 거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야, 이걸? 아, 진짜 너무하네. 와, 미친! 와! 야, 이거 기어 왔었네. 아, 판단. 와, 상대방이 이걸 리스크 걸고 언덕 안 끼고 있네. 야, 씨. 리플 한번 봅시다. 평지에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확률이 낮으니까 워낙 상대방이 이미 아까부터 저기를 끼고 있었고 자리를 봐봐.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끼고 있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끼고 있었어. 얘 이미 내 위치를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봐요. 여기서부터 끼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언덕을 끼고 있었어, 얘들. 한 명이 달리고. 저기서 한 명이 달리고. 수류탄? 수류탄 안 달 것 같아. 안 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샷발로 밀어버린 것 같은데. 아, 자기장이 돌이 잠기니까 나왔구나. 제가 달렸네.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은 좋은 자리야. 봐봐, 다시 돌아가잖아 얘. 아, 이대리라서 그냥 잡으러 왔구나. 상대 어딘지 정확히 모르거든 지금. 아까부터 여기 있었네요. 대략 방향은 아는 상태로 계속 있었어. 굳이 좋은 자리 놔두고.